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모두 화학을 전공하신 터라 자신도 운명처럼 화학에 끌리셨다고 그래서 예. 전공까지 하게 되셨다고 쓰셨습니다. 네. 화학자가 되는 길에 혹시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특별히 유학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연구 성과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혼자 갔기 때문에 외로움도 좀 많이 탔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학부 생활을 통틀어서 화학의 놀이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힘드신 와중에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학 학부, 대학원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거든요. 그런 인생의 황금기에서 한 번쯤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고 가끔은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자기의 역량도 키워나가고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모든 거를 좀 많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즐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OLED 디스플레이를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예, OLED가 사실은 이제는 상용화가 돼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텔레비전도 대형 화면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OLED에서 빛이 나오는 원리가 형광빛이나 인광빛이 있거든요. 근데 형광빛은 발광 효율이 25%를 못 넘어요. 인광은 이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기 에너지든 빛 에너지든 받아서 그것을 이제 발광하는데 쓰는데 효율이 100%를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빛을 내는 물질을 만드는데 재료를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원래 케미스트리에 화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연이란 말도 있고 연분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제일 미스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너랑 나의 너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또는 뭐 인연이 없어 그러면 There is no chemistry between you and me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케미스트리가 당연히 물질과 물질과의 관계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케미스트리가 작용하고 요새 뭐 우스갯소리로 케미가 어쩌다 저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게 제일 제 생각엔 인생의 미스터리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거를 정립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참 미스터리고 챌린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